예,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자,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고향 선배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선배님, 저희 처음 이제 저희가 듣게 된 내용은 선생님께 사모님께 처음에 저희가 듣기로는 3천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후에 5억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일주일이 아니고 둘이 있다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3일만에? 맞아. 맞아. 어, 그래요. 예. 누가요? 지금 그 병원 먼 친척 우리 아들이 경고를 한다. 경고를 하는데 사실 옆에서 돈이 나올 돈이 있는데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 수수료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뭐라고 얘기했냐, 이 얘는 어디 가서 게임을 했다가 실장이나 누구한테 눈에 띄어서 스컷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치 계약금이 아니고 10년 계약, 10년치를 한 번에 준다 했어요. 왜냐면 10년치 한 번을 매진하면 얘를 놓치지 않게 그 정도로 잘하니까? 잘한다. 그것도 X 말인가요? 네, 모든 게 그 사람 얘기, 모든 게 우리가 직접 말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이게 얼굴도 몰라요, 사실. 얼굴도 모르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은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가 있으세요? 저는 5,000원이었는데 일단 그다음 5,000. 아유, 5천만 원이면 맞네. 저분 많은 건데, 지금. 와, 저 5천만 원을 저게. 그래서 내가 29일 날인가? 12월 29일 날인가?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1월 2일 날 나오는데, 만약에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공탁금이 걸려있으니, 그 공탁금이 2월 말까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안전한 돈이다. 안전하게 이제 공탁이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친척이니까 그냥 믿었어요. 친척이니까 아, 믿은 거다. 친척이니까. 가족이라. 제 생각에 진짜는 기회 있지 않을까. 원래 언제 현금을 그렇게 만질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진짜 뭐 오입 받으면 통장에서 그냥 빠져나가고 받고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순간 오케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일 있으니까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같이. 뭐 너도 벌고 나도 벌자. 예예예. 예, 예. 만약에 뭐 3천만 원이 되면 3천만 원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뭐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그 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어 그래? 그리고 그냥 이제 저를 믿었겠죠. 이게 기획실장이 써준 각서라는 거죠? 지불각서 그것도 보내준 건가요? 자, 각서를 보여줍니다. 아이고야. 저게 너무 황당해요. 기획실장인데 아, 지장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 내가 보내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준 거죠. 저것도 저렇게 믿고 계셔. 보내준 거죠. 아, 네네. 이런 것도 있다 보내준 거예요. 지불각서에 나와 있는 공탁금 금액 보셨습니까 혹시? 네, 321억. 321억이요? 저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안 했으니까 321억. 공탁금이 300억 넘게 걸려있다는 게 이걸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거를 좀 믿으셨습니까?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좋지. 아니 그리고 우리는 당구에 대해서 크게 모르잖아요. 생소하죠. 그리고 뭐 그 사진 찾아오고 찍은 사진 이런 거 저런 거를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이게 회장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가요? 그래, 그 사진이 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문서 들이밀고 막 300매도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사진관에서 확인해봤어요. 예예. 합성 아닙니다. 그걸 그래도 의심을 사진관? 하셨구나. 사진관 사장님이 합성
학성 아니래요. 일본 누구 학성이래요. 우리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모님께서 직접 사진관 가서 확인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학성도 잘하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 중국 가서 두 군데 가서 확인했어요. 두 군데서 아니라고? 야, 근데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참 조금이라도 의심은 혹시 안 해보셨는가요? 아니죠. 절대 안 했어. 아유.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막 8년 동안 내일 된다 이랬으니까 그게 내일 된다라는 게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어, 희망 고문인데 미치죠. 혹시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후배분들 제외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좀 더 있어. 아, 누구 있어? 제가 아는 언니한테. 어떡하냐. 이건 얼마 정도 될까요? 8천 원. 와, 8천? 그 한 분. 한 대만 8천. 큰일 났네. 이분이 다리를 너무 많이 놨네.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사모님 소개로 또 그렇게 투자를 한 거죠. 아, 이게 누군가가 최초로 속으니까 연습을 다 속았어요, 지금. 사모님께서는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저요? 기가 막혀요. 아니, 진짜 사기라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떻게 생각하고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잖아요. 아, 진짜 날마다 울어요, 날마다 울어. 진짜 막 쌍욕을 하면서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왼수. 어쩌다 왔나 왼수. 그냥 나는 무슨 생각이냐. 제발 그 돈이 나와라 내일. 이 마음이에요. 그래요?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내일은 제발 그 돈이 얼마나 됐든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에요. 자책하면서 이제 막 더 괴로워진 거야. 주변의 피해 때문에 괴로워. 그러니까요. 인생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피해도 거네요. 피해지만 너는 공범 아니야? 일부러 어? 지금 뭐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받고. 양쪽에서 지금 다 이걸 받는 거 아니에요?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맞아. 저분이 지금 지옥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진짜 그래요? 진짜 사기. 아, 그래서 끝까지 이게 사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이게 진짜기를. 난 지금도 사실은, 난 지금도 믿고 싶어요. 진짜로. 거기서 100% 나올 거다라고. 근데 이게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 끝까지. 아, 너무 마음 아파, 어떡해. 저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측에 공문을 보내 당구 선수 계약에 대해 문의하였고. 아, 예, 그 S사에 공문을 보냈군요. 이게 맞는 건지. 얼마나 정말 황당할까. 참, 그 S사도 황당할 거예요. 네. 이후 측에서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무근?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당구연맹에도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97년생의 씨라고 혹시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있는가요? 잠시만요. 2016년에 선수로 등록하셨던 기록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하시고 그 이후로는 없으세요. 16년도에 한 번만 등록이 된 거고 그 뒤로는 그냥 등록을 안 하는 거네요. 확인 결과 현재 정식으로 등록된 당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당구 선수를 본격적으로 찾아 나설 예정입니다. 혹시 이쪽 있는 그 이라는 혹시 업체 아시나요? 뭐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저희도 얘기를 해요. 아, 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그
도깨비 탐정단의 탐정들입니다. 네. 오, 알아봤다. 아, 네. 네. 여기 보시면 가지고 지금 또 간판은 아직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해요. 어? 지금도 사람들이 왜요? 모르는 사람들은 속보 하는 거죠. 어? 어? 속담? 속보 일하고 있다고요? 부실도 그렇지만 부실공 일을 해놓고 돈 안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고 노동부에서도 찾아왔었고 끊임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 와, 여러 가지로 사기를 아이고. 치시는 분들이구나. 나쁜 짓은 다 했네. 노동부에서도? 건설일도 하는데 임금을 야. 또 안 주고 있네. 그 요 대박 남인데요. 아실려나? 와 파도 누구지? 파도. 요 친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었는 거 본 적 있는지 얼굴 한번 좀 잘 봤어. 알아보실까요? 예죠. 봤어 내가. 예죠? 처음에 오픈할 때 이 사람도 와서 같이 노름하고 했거든. 얘도 봤고 얘도 봤고. 오. 다 무리들이에요. 아, 사회분을 다 하시네. 친구가 혼자서 독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리 지어서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거네요? 그냥 남들 등쳐먹는 애들이에요. 오. 정상적인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버는 애들이 아니라. 그러면 평소에 약간 단체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약간 조직폭력배 같이 이렇게 행동하던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애들이 불법 게임 이런 하는 애들이라서 근적으로만 계속 만들어 하는 게 먹는 거지. 야, 결정적인 제본데요? 여기 오는 차를 잡고 샀던 인데. 왜 제 차? 그래, 돈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뭐. 뭐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 혹시 이 사람이 주로 타고 다니는 차나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검은색? 번호를? 우와, 진짜? 검은색이요? 평소에 조금 눈여겨보신 거야. 네. 눈에 들어왔었던 거야. 단어들이 나온 게 불법 게임도 나왔었고요. 남들 등쳐먹는다라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뭐 임금도 안 주고 종류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구 것만 뭐 빼더라도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면은 저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까 전에 그 분향소 앞에서 다 같이 사진 단체 사진 찍은 그 친구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명을 안다. 예. 아, 그 중에 몇 명을 다 뭐, 예. 다 안다. 한 명이 아, 있다. 계속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이 져서 뭔가 하는 것 같아. 검문 결과 그 무리가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고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는 유흥가에서 우리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려고 합니다. 아, 유흥가에서 이제 제가 좀 찾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런데 정보가 나올 것 같아. 혹시 보신 적 있는 거 있어? 예, 뭐 나티브 애들 다 알아보고 이렇게 두 명 정도 내가 자주 본 것 같은데. 예, 뭐 공채 입으면서도 본 적 있는 것 같고. 그린하고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아, 그거. 남은 언니. 어머나. 본 것 같은데. 어. 모름하고 댕기고 막 이런다. 하루 종일 노시는구나, 저분들. 다 즐기네, 정말 다 즐겨. 아, 이게 목격담이 좀 많습니다, 지금. 너무 화나는데요. 천방천 돈 쓰고 다니지. 이게 다 저분들 돌리잖아요. 자, 며칠 뒤. 어떤 단서를 발견한 걸까요? 어. 꼭 비 오는 날 잡던데.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지입니다. 어? 아,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그 당구선수 아버지입니다. 어, 지금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는 네? 저 여기 지금 예. 아, 그래요? 그럼 요 근처로 내가 만나자? 찍어 드릴 테니까. 어, 거기서 만나죠, 그러면. 오! 어머, 어머,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셔서 가세요. 아, 그 양아버지라는 분이 오. 연락이 온 거죠? 약속 장소에 지금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급한 불을 끌려고 하는 거. 아, 인상 보니까 앉으겠다. 여기 앉아 계셔. 앉아, 앉아. 네.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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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머! 오! 어. 자, 저기 양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양아버지? 예, 예, 예. 이분이 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주시려고 하나?